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7일 화요일 점심시간에 잠시 짬을 내서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소개해드릴 전례는 보험규정에 의한 초음파 영상 해설 257번째 시간으로 67세 여성에서 담낭 절제 상태, 좌측 신장의 신후 지방 종증,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소시오, 비행 간염, 보유자의 만성 비행 간염으로 약물 치료 중인 환자의 초음파상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전례가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우선은 선생님께 광고 좀 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광고는 알피니언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에 서울 마포역 2번 출구 맞은편 1진 빌딩에서 그 알피니언 초음파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이를 매달 한 번씩 알피니언에서 주최하고 대구 영남 임상 초음파 아카데미 그리고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강사님들이 참여합니다. 올해는 조금 교육 과정에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알초사 Q&A입니다. 알피니언 초음파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단톡방에서 정례를 올리신 분들의 자기 정례를 가지고 발표하는 정례인데 이번에 첫 번째 참석자는 박원종 선생님입니다. 이 김포에서 개원하고 쉬고 있는 박원종 선생님이 아주 여성적으로 케이스를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자기가 올린 케이스를 가지고 그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9시 20분에서 9시 50분까지 보험규정에 맞는 상복부 초음파 강의,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의 차진훈 선생님, 그리고 9시 50분에서 10시 20분까지 보험규정에 맞는 하복부 초음파 보교섭 선생님이 하시고 10시 20분에서 10시 40분까지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상하복부 스캔 손준혁 선생님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10시 40분에서 11시까지 커피 브레이크를 가지는데 그때 우리 2020년 2월 9일 스무사 심포지움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가 이번에 기획한 심포지움 초음파 심포지움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 핸즈온 코스를 담당합니다. 심장은 전동섭 선생님이 담당하고 상하복부 경동맥은 저하고 손준혁, 차진훈, 보교섭, 전동섭, 이호명 선생님이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호명 선생님은 심장초음파 전동섭 선생님인데 혹시 신청자가 많으면 이호명 선생님이 심장초음파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서울 마포역 2번 출구 맞은편 스타벅스가 있는 1층 빌딩 9층 강당입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김일봉 내과 010-4531-2089 알피니온의 박은혜씨, 이혜림씨한테 문의하시면 자세히 가르쳐드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선생님께 또 소개해드릴 전례는 심장초음파 제19기 허정근 선생님이 담당합니다. 2020년 1월 29일, 1월 31일, 2월 2일 3일간에 5명의 선생님을 모시고 아주 심장초음파의 기초부터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강좌입니다. 선생님께 참가 선생님께는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을 USB에 담아가지고 택배로 보내고 또 허정근 원장님의 강의 자료는 1월 29일 교육 당일에 또 선생님께 드립니다. 예.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정례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7세 여성입니다. 3년 전부터 만성 비행 간염으로 피리어드를 복용 중입니다.
5년 전에 담낭 결석으로 담낭 결재수를 받았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간 비장은 정상 초음파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 절제로 인해서 담낭와의 집이 퍼사에 담낭은 보이지 않고 지방 침용상만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심장의 중심 에코 복합체에는 저에코로 보이는데 이것은 신후 주위에 지방이 침착되는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 신후 지방 종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심하부 종단 스캔입니다. 좌측 간협이죠. 리버의 스페이스 엣지고 포스터럴 스페이스 안테리얼 스페이스 심장입니다. 좌측 간협은 정상 소견입니다. 종단상 요거는 리가멘트 베노슴 IVC S1입니다. S1 S1, S2, S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심하부 횡단 스캔입니다. 레프트 포탈 베인의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여기 P2, P3 리가멘텀 베노스 S1입니다. S1, S2, S3, S4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라이스브 코스탈 스캔입니다. 레프트 포탈 베인 호라이전탈 포션 리가멘텀 베노스 S1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S4가 되겠습니다. 레프트 포탈 베인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P4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라이스 오브 코스탈 스캔에서 양측 포탈 베인을 보겠습니다. 레프트 인트라파틱 포탈 베인, 라이트 포탈 베인. 요거는 안테리 임피리고 요쪽은 포스테리얼이 되겠습니다. 다음 GB를 관찰한 형상입니다. GB는 보이지 않고 GB 포사의 패시 어큐뮬레이션 된 고에코로 관찰이 됩니다. GB의 포사죠. 라이트 키드니 단축상입니다. 헤파틱 베인을 보고 있습니다. 라이트 헤파틱 베인, 미들 헤파틱 베인. 여기 8번 영역, 5번 영역, 7번 영역, 6번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라이트 리브의 도움 부분이 됩니다. 8번 영역, 7번 영역이 됩니다. 다음에는 안테리 임피리얼 포탈 베인입니다. 5번 포탈 베인, 그 다음 6번의 포탈 베인 벤츄랄 도살입니다. 포스터 임피리얼 벤츄랄 포스터 임피리얼 도살입니다. 이쪽은 포스터 슈페리입니다. 5번, 6번, 7번. 다음에는 환자를 레프트라트랄 데쿠피스에가 GB를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GB 부위에는 펜만 GB는 보이지 않고 GB 포스터의 펜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트라이파틱 바일닥터 다이메트 0.4로 정상 범위로 개척이 됩니다. 다음에 안테리 임피리얼 안테리 슈페리입니다. 5번 영역, 8번 영역, 이쪽이 7번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터코스탈 스캔입니다. 라이트 헤파틱 비인입니다. 포스터리 슈페리얼, 포스터 임피리얼, 안테리 슈페리얼, 안테리 임피리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라이트 리브의 로포를 관찰하고 또 리브 에코와 키드니 콜텍스 에코의 대조 형상입니다. 정상 소견이죠. 라이트 키드니 장축상, 라이트 키드니 단축상 정상입니다. 다음에는 심하부 횡단 스캔에서 판크레아스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SMV고 스프레니핀, 판크레 헤드, 넥, 운시네이터, 바디 테일이 되겠습니다. 판크레아스의 헤드와 넥입니다. 헤드 부분을 관찰합니다. 헤드, 넥, 여기 운신에이터 프로세스 이거는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 여기 판크레아스 테일 쪽 바디 테일 쪽입니다. 다음에는 심하부 종단 스캔으로 판크레아스의 단축상을 보고 있습니다. 앞놈의 아울타 SMA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 바디 스토막 엔트룸이 됩니다. 다음 영상 SMV고 내기고 운신에이터 프로세스 그 다음 포탈 베인 판크레아스 헤드 프로포 스토막이죠. 스토막입니다. 판크레아스 자 좌측 신장 장축상입니다. 좌측 신장 단축상인데 중심 에코 복합전에 저에코했습니다. 저에코 칼라 도플러에서 중심 에코 복합전에 중간에 헬리우스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코 부분
제5부분에 혈류신호 증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신우주의 지방침윤에서 중심에코 복합체 에코가 떨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비장장축은 정상소연입니다. 그래서 본정내에는 비리어드를 먹고 있는 비염 간염인데 뭐 간이나 이쪽에 비장은 다 정상이고 담낭은 절제된 상태고 좌측신장에 신우주의 지방종전이 보이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쌤에 의해서 제가 만든 게 이 초음파 용초사입니다. 용초사를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초음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용초사가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초음파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입니다.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예, 이렇게인데 이 스캔법은 복부 전영역과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배우시는 스캔법을 배우시는 분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 동영상을 USB에 이어서 케이스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컴퓨터뿐 아니고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동영상으로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